자, 신이 멘탈 이겨냈습니까? 아, 좋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고 극복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차 때 조금 부족했던 점 배워볼 건데 인사이드 태클을 당기는 게 좀 부족했어요. 아, 인사이드 태클 기술을 위해서 또 유명하신 분을 또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아, 이제 다 유명하죠. 세간의 화제 시그니엘에서 배우는 싱글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엘 스타일로 갑시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네, 싱글렉 잡고 네? 네. 일단 먼저 한번 싱글렉 잡고 넘어뜨려보세요. 아, 누나 몇 킬로야? 힘 써야 돼? 나? 70 아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싱글렉 어떻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싱글렉. 오케이. 넘어서 넘어뜨리는 거 일단. 아, 잡고. 넘어뜨리면 됩니까? 방어 해보세요. 어디, 잠깐만. 누나, 잠깐만. 시작을, 잠깐만. 아니, 뭐지? 누나, 시그니엘 스타일이야? 어,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셋, 으잇. 아,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지하다 보니까. 어, 창호 형님, 한 번 도와주시오. 아, 잠깐만.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은 싫어해요. 아, 저는 이제 노인 공경하기 때문에. 싱글렉으로만, 싱글렉으로만. 넘어뜨리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설레마을에서 많이 배웠네. 갔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 땡기는 게 안 되고요. 네. 회전. 네, 회전이 안 되고. 네, 회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가지. 네. 그러면 제 문제점을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나? 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밑, 어, 내 뺨이 상대 골반 쪽. 아. 오차. 이런 식으로 완전 아. 회전하듯이 이런 식으로 아. 잡은 상태에서 네? 내 뺨이 상대 골반 붙인 다음에 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밀착한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그리고 또 신경 쓸 거 있나요? 뺨을 골반에 붙인다. 회전을 이용한다. 네. 그 다음에 밀착. 밀착. 네. 아까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빠지는. 그렇죠. 아, 그럼 완전히 밀착해서? 네, 밀착해서 상대가 다시. 못 빠지게. 오. 해보시죠. 누나한테요? 네. 하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밀착한다. 힘을 하기 없기다. 아, 왜? 아니. 이거는 힘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스머스 하면서 놀려. 오. 아, 머리 맞게. 뒤로. 그렇지. 요령. 오케이. 오케이. 하나 팁, 머리 살려야 돼. 어. 이렇게? 네, 머리.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뒤로 가. 아. 뒤로 가. 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가다가. 회전, 회전. 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선배님. 삼두, 겨드랑이부터 껴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어. 넘어뜨렸을 때도 네가 넘어지면 안 돼. 아. 마지막에 넘어뜨리는 걸 잘했는데 거기서도 네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아, 저 사모님 근데 이게 원래 컨텐츠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안간힘을 네, 다해서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마셔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실전처럼 하겠습니다. 안 되면 트랙이라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다영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아. 아, 누나. 어? 어디까지 올릴 거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찢어지면 안 됩니다. 누나, 천천히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그만 만지고.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들어 올려. 안녕.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보니까 그립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상대방 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오, 뭐야? 그렇지. 오케이.
자, 형님. 30초만 시간. 아, 아무 마. 봤어요? 봤어요? 봤지. 또 시간을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봐가지고. 근데 손이 먼저 내려오면 상대방이 이걸 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아, 제가 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좀 들어와서. 아, 인사이드. 네, 그렇죠. 있어요.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 뭐, 또 그렇다. 이 아저씨가 사모님한테 1대1 게릴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좀 이따 타격으로 그냥 때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손이 먼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잡으면 상대방이 이 다리를 구부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체급이 비슷하면 못 들어.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손이 발목 쪽으로 가봐. 아킬레스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다리를 피게 만들어. 그 다음에 네가 살리고 일어난 거야. 그렇지. 어. 아, 그 발목이 안 빠지게. 그렇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렇지. 다리 펴져야 돼. 아. 그래야 상대방 다리가 힘을 못 써. 아.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슛. 오케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형님, 마지막 한번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들었죠? 받아주는 게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시합 나가서 52연타를 아. 했기 때문에. 와. 서리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이제 넘어뜨려서 이길 수 있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나는 결과 위주야. 결과 위주야? 뭐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네. 오케이. 네, 다시 또 열심히 해서 이기하는 걸로. 이기하는 걸로 파이팅. 일단 누인네 때리러 가야 되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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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